안녕하세요. 포마스닥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리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를 세 개를 풀 텐데, 매우 간단해. 매우 간단하고, 평행이동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평행이동의 원리를 알더라도 꼭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뭡니까? 유리함수의 1차식, 1차식, 그런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능수능란하게 바꿀 수 있어야겠다. 그게 안 되면 곤란하다. 이외에도 계속 곤란하고, 따라서 만약에 자신이 없는데 이 강의를 지금 튼 학생들은 반드시 돌아가서요, 재생 목록 앞에 있는 이론 강의를 마스터하고 오시고, 그것도 했어요. 근데 잘 안 된다. 바로 이 위에 있던, 바로 이 목록에 위에 있는 이번 바로 이전 강좌, 거기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꼭 반드시 나머지 정리를 통한 목과 나머지 구하기 이해해서 유리함수의 1차, 1차, 분모가 1차, 분차가 1차,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능수능란하게. 그럼 되는 거야. 문제 풀러 간다.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난 믿고 있어. 안 되면 돌아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문제 풀러 간다. 자, 보기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하여 함수 y 퀄 5x분의 1과 일치하는 함수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 이 새끼 꼴뱅이 싫죠. 왜요? x 앞에 계수가 1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x 앞에 분모의 x 앞에 있는 계수가 1이 아니면요, 1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진 놈은요, 이거 어떻게 할까? 당연히 분자 분모를 5로 나눠주면 되겠죠. 5로 나눠주면 y는 x분의 얼마야? 5분의 1. 아, 그렇구나. 얘는요, 얘는 그림 그려주면 이런 거예요. y = x분의 어떤 상수인데, 그렇죠? 기본형. 양수니까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겠지, 그치? 5분의 1이니까요, 아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건 상당히 x과 y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상당히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죠? 5분의 1이니까, 그치? 이 값이 절대값이 작으니까. 하여튼 이런 놈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놈의 형태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이동한 것에 이하여 겹쳐지는 걸 찾아봐라, 이런 거니까. 자, 기억부터 이제 이번엔 얘도 신경 써야 돼. 이게 지금 원래는 반비례 상수거든. 중학교 때 배웠었던, 맞아요? 반비례 상수가 일치한 놈을 찾아봐라, 이거지, 그렇지? 자, 기억 달려갑니다. y는 5x-5분의 1, y는 5x-5분의 1 이렇게 있잖아. 이거 x 앞에 계수 5 꼴배기 싫죠? 분자분모를 5로 나눠주면요, 샬롱, 얘는요, y는요, x-1분의 분모를 5로 나눴습니다. 분자도 5로 나눠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쵸? 봤지? 얘는 어떤 그래프를, 얘는 y 콜 x분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그래프, 기본형의 저 그래프를 x축방이 얼마만큼? 1만큼만 평행 이동한 거야. 즉, 이 상태에서 한 번만 그려볼까? 점근선만 이렇게 1로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요, 그래프는요, 이렇게 된 거니까. 아까 그래프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얼마큼? 1만큼 평행이동 신고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요, 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평행이동, 다시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돌려주면 정확히 겹쳐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이해갔지? 니은 간다. 니은은요, y는 5x분의 10x 플러스, y는 5x분의 얼마야? 10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1단계 분모의 계수가 1이 아니니까 꼴배기 싫어야 돼. 따라서 바꿔줍니다. y는요, 분모 분자를 5로 나눠주면은요, 이렇게 1달러. 여기까지 됐지. 분모 분자를 5로 나눠줬습니다. 여기까지 1달러. 다음 단계, 2단계. 왜요? 아직 일반형이잖아. 표준형으로 안 왔어. 표준형으로 가는 방법 앞서 설명했으니까 반드시 익히라고 얘기했다. 자, 이놈을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몫은 바로 보이죠? x는 그냥 써놓으시고요. 1분의 2니까 몫은 2예요. 빰빰. 나머지는요, 얘가 0 되게 하는 값 0이네. 0을 넣어주면요, 5분의 1이 나머지. 이게 몫과 나머지. 그러면 읽어봐야죠. 얘는 어떤 그래프를? 주어진 니은은요, y 콜 x분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저 주어진 그래프를 y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y 콜 5분의 x분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와는요, 겹쳐지겠죠. 그렇죠?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라고. 니은도 겹쳐져요. 디귿 갈까? 자, 디귿은 y는 5x 플러스 5분의 10x 플러스 3. 이거 볼까? y는 5x 플러스 5분의 10x 플러스 3. 이거 가지. 자, 일단 표준으로 바꿔야겠는데, x 앞에 계수가 1이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들지? 1단계 x 앞에 분모의 x의 계수를 1로 만드세요. 분자 분모를 5로 나눠줍니다. x 플러스 1이 분모. 분자도 5로 나눠주면 2x 플러스 얼마야?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1단계. 다음 단계,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자, 이거를 이제 요놈을 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건데,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목과 나머지,
몫은요 빰빰 1분의 2, 몫은 2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요 얘가 0대기 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5분의 10,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y equal x분의 마이너스 5분의 7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y equal x분의 5분의 1과는 다르잖아. 그쵸? 다르잖아. 절대값도 다르고 부호도 다르고 젠장 따라서 넘는요 일치할수가 없겠다. 평행이동이 절대로 y equal x분의 5분의 1과 일치할수 없는 놈이죠. 쌤말 이해 가지고 바꾸기만 하면 다 보이는 거야.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고 디귿 달려간다. 리을인가요? 리을이야. 리을. 리을. 리을 어떨까? 리을은 여기다 할게요. 그쵸? 리을. 리을 볼까? 리을. 리을은요. 리을은 y는 5 마이너스 y는 5 마이너스 5x 분의 다음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막 x를 막 뒤로 돌리고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어. 그죠? 왜요? 당신도 네가 뒤에 숨어 있어 봤자 네 젠장 너 앞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부모 분자를 뭐로 나눠주는 센스? 부모 분자를 예 마이너스 5로 나눠주는 센스. 분모를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얘는요 이제 x가 되겠죠. 얘를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분자도 마이너스 5로 나눠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1x 하고요 분자를 또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플러스 얼마 5분의 1. 지금 뭐 한 거야? 분자 분모를요 마이너스 5로 나눠준 거야. 나누어준 거야. 나누어준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로 나누어준 거야. 나눌 수 있잖아. 나눠놓고 이제 이거를요 뭐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자 액마일로 나눕니다. 나누면요 몫은 바로 갈 수 있어요. 1분의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몫은 마이너스 5분의 1 바로 갈 수 있겠죠. 1분의 마이너스 5분 이게 바로 몫이야. 이게 바로 몫이라고 항상 얘를 1로 만들었으면 얘가 늘 그냥 바로 땡 몫이야. 뭐 알겠어요? 원리 나 설명했었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얘가 0 대기하니까 x에다가 1 대입해봐라.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5분의 1 남잖아. 이렇게 이게 몫과 나머지 끝났네요. 자 얘는 어떤 그래프를 빰빰 y equal x분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1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평행이동한 거니까요 예 리을도요 원래 있던 y equal x분의 5분의 1과 정확히 겹치겠다 이거야. 그렇죠? 안 어렵죠. 뭐만 할 줄 알면은요 이 새끼를 계속 1로 만든 다음에 아 몫과 나머지 이것만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쉽죠. 그렇죠? 기본형은 항상 평행이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누구였니? 기어 니은 리을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 맞네요. 그렇죠? 넘어간다. 아 그렇구나. V쌤 말대로 이렇게 했더니 열심네. 그렇죠? 수월수월 해야 돼. 수월수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형을요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만 팁만 익혀가지고 풀면 다 풀린다 이거지. 그렇지? 또 가자. 다음 문제 1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제곱제곱에서 4가 야 이 원인데 이 원 어떤 원이에요? 지금 주어진 원은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이퀄 4. 이 원은 지금 어떤 원이지?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2 콤마 얼마입니까? 3에 있는 원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보이지. 근데 그 중심이요 1 콤마 마이너스 2로 바뀌었대요. 뭐에 의하여?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면은 어떤 평행이동이 있었길래 중심이 마이너스 2콤마 3에서 1콤마 마이너스 2로 바뀐 거야? 써볼까? x축방향 얼마만큼?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 얼마만큼요? 예,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젠장 알겠어요?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저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함수 이제 함수 y equal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요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하여 어떻게 됐대요? 이렇게 됐대요. 얘가 y는요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얼마 c 이렇게 됐대. 그쵸? 이 그래프와 겹칠 때 이때 abc 값 구하라. 즉 요놈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얘랑 같게 해봐라 이런 거잖아. 그쵸? 끝났네요. 따라서 우리선 정답 솔브하기를 자 x 대신 x 축방향 3만큼 평행이동 했습니다. 요놈을요 얘를 이런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 따라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될 거야. x 축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y 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했어요.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들어가면 될 거야. 읽어봐. y equal x분의 1의 그래프를 x 축방향으로 3만큼 y 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놈이다. 이해 갔죠? 정리해 볼까요? y는요 엑마 3분의 얼마야? 1 하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5. 따라서 y는요 엑마 3분의 통분해 줍시다. 얘는요 사실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5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15 플러스 플러스 16 이렇게 나타나네. 요 놈이 요 놈과 일치했다는 얘기는 식이 같아야 된다 이거 아니야. xx1 똑같으니까 빰빰 a 얼마? a는 마이너스 3. 빰빰 b는 마이너스 5. 빰빰 c는 16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쵸? 문제에서 요구했던 정답이 add b 더 c 세 개를 더하래. 마팔 16 플러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중간식 8. 별거 없잖아. 그쵸? 어 그렇구나.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지 뭐. 그치? x 대신에 식이니까 x-a를 y 대신에 y-b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됐어. 마무리. 함수 y equal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7 y equal x 플러스 a분의 얼마입니까? 네, bx 다음에 얼마고? bx 플러스 7. 이 그래프를 x축방향 얼마만큼? x축방향으로 지금 예, 3만큼 다음에 길게 쓰자. y축방향 얼마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렇게 평행이동 시키면은요 y 콜 x분의 1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y 콜 x분의 1의 그래프가 된대요. 그렇죠? 이때 a값 b값 구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주목 하나 팁을 줄게. 이 문제는 시킨 대로 이렇게 풀어도 물론 정답은 나옵니다. 어떻게 봐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한번 시켜볼까? 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될 거야. 이렇게. 저기도 이렇게. 괄호에서 x 마이너스 3 넣어주고요. 그죠?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3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될 거야. 이게 뭐야? 이 그래프를 x 축방향으로 3만큼, y 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놈이거든. 이걸 잘 정리했더니 얘랑 같아지더라. 이렇게 풀어도 물론 문제는 풀립니다. 문제는 해결돼요. 뭐 A가 일단 뭐 3대가 되겠고요. 그렇죠?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넘기고 뭐 맞나? 하여튼 뭐 정리해가지고 맞춰주면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좀 귀찮잖아. 왜? 여기에 문자들이 있는데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걸로 가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행이동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이 방법보다는 뭐가 좋을까? 이게 더 좋겠지? 이렇게 오는 건 어떠니? 이거는 도형의 이동 때 V쌤이 이미 강의했던 내용이야. 그치? 자, 얘가 간단하니까 그러면은 야, 어떤 놈이 X축방향으로 3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와서 얘가 됐대. 그럼 얘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반대로 마이너스 3만큼 Y축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이렇게 이놈을 거꾸로 온 길과 반대로 돌려주면은 3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 아니라 2만큼, y축방 2만큼, x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거꾸로 돌려주면은요? 그러면 얘랑 일치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팁, 왔던 길을 반대로 돌아가세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요놈과 맞춰주면 되겠다. 뒤에 게 더 편합니다. 밑에 걸로 풀게. 자, 요놈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자. 자, x 대신에 x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 주시고요. y축방 2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요. 즉, 이게 이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이놈이 얘랑 같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이거 정리해주면요 y는 x 플러스 3분의 얼마야? 1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따라서 y는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6 1 플러스 7 이거네. 이놈이 얘랑 같다고 17 확인해놓고 a는 3 b는 2 a는 3 b는 2 더해주면 얼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자 앞서서 이미 설명했죠. 뭡니까? 유리함수의 표준형을 기본적인 공부 다 해놓고 표준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형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쯤이야.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은 앞서 배웠던 거니까 식이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요 잘 대표해주고 독해주고 읽어주면 되는 건데 핵심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계속 어디 있습니까? 예, 유리함수의 일반형을요 어떻게 잘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그 팁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잘 바꿀 수 있는가 그것만 되면은요 그닥 어렵지 않게 정복 가능하겠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